거의 이제 3년 전이죠. 저희가 3년 전에 미니소드 1을 녹음했는데 그때까진 되게 뭔가 풋풋한 느낌이 들었는데 벌써 3년 사이에 뭔가 아티스트로서 좀 성장을 많이 한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뭔가 조금 더 성숙해진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되게 녹음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감정들이 다채로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녹음 시간도 줄어들고. 아무래도 미니소드들이 장과 장 사이에 다리 같은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또 타이틀곡이 그때 블루 아워, 또 굿보이 건 배드, 지금은 데자뷰여서 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그냥 순수했던 그런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모습이었던 것 심지어 저 사진이 찍힐 때도 되게 떨려 했던 것 같아요. 네, 같아요. 맞아요. One of my best day of my life. It was so thrilled. 저때 당시 저희가 원래도 저거 찍을 때 되게 에너지를 올려서 하는데 또 정국이 형이 이때는 저희가 100% 올려서 하던 걸 거의 한300% 가까이 올리자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찍으면서도 재밌게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그날 배우셨는데 거의 진짜 무대 바로 하셔도 될 수준으로 너무 디테일이 완성돼 있어가지고 아, 역시는 역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우 픽수빈. 아우 수빈. 어떤 의미로요? You're getting much funnier.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항상 늘좀 어색하고 낯선 모습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처음엔 조금 부담했었지만 지금은 되게 즐기면서 할수 있는 그런 가수가 그런 팀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새로운 기회들을 정말 좀큰 기회들을 주시는 거에 정말 그냥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겠다. 그리고 또 덕분에 많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그 되게 그런 무대 매너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면 지금은 아예 정말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즐기면서 그런 걸 갖출 수 있게 된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성장한 것 같고 제가 즐기고 멤버들이 즐기는 걸 분명 팬분들도 느낄 거고 거기서 오는 에너지가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팬분들께서도 굉장히 그걸 느끼시고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안티로맨틱이고 아직도 무대할 때 안티로맨틱은 뭔가 그 감성에 젖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는 곡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곡이라고 생각해요. 예, yeah, still. And I did it for 3 years. 사실 이렇게 큰 무대에 많이 쓴거 자체만으로도 되게 놀라웠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우리 많은 모아분들한테 얘기하고 싶고 제 다음 목표는 그냥 실제로 보지 못한 모아분들을 이제 직접 보면서 더욱더 전 세계에 있는 모아분들을 만나는 게 지금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ee you again. See you. Thank you. Bye. Bye.